마트 직원으로 일하면서 1,300명과 접촉했다는 소문도 확인되지 않은 헛소문입니다. 이외에도 확진자가 영화관이나 대형마트, 사우나에도 갔다 이런 정보들도 함께 돌아다녔는데 이건 역시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광주시가 조사해보았더니 이 확진자는 가족 5명과 함께 지난달 15일부터 19일까지 태국 여행을 다녀왔고요. 친구들과 함께 간 사실은 없다고 했습니다. 함께 다녀온 딸 한 명만이 그저께 18번째 확진자로 판명난 바 있죠. 네. 혹시 광주의 다른 일행이 같은 여행 패키지에 다녀왔을 수도 있고 같은 비행기에 동승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이러스 잠복기인 2주가 지난 상태라 감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다른 사람에게 전파될 위험도 없는 거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으로 의심을 안 했고 특별한 조치 없이 방치하는 바람에 21세기 병원 의료진과 환자들과의 대규모 접촉이 이뤄졌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21세기 병원은 처음부터 이 환자의 증세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1339로 신고하고 전남대병원으로 전원 조치한 거죠. 네. 뭐 결국 당시 기준으로 태국 입국자는 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보건소와 질병관리본부의 말을 듣고 다시 21세기 병원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때 이미 광주 21세기 병원 의료진들이 감염을 의심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병실에 입원을 시키고 의료진들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접촉을 최소화했다고 담당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네. 다행히 어제 발표된 광주 21세기 병원 의료진과 환자들의 바이러스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고요. 네, 정보가 신속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네. 확진자는 발표가 되는데 이 확진자가 어디 사는지,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는 다음 날에나 확인이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정보들이 생성이 되는 거고 또 사람들이 그걸 여기저기 퍼다 나르는 거죠. 당국 발표가 직장 폐쇄 같은 조치보다 늦게 이루어진 것도 문제입니다. 네. 안 그래도 불안한데 누가 어디서 접촉했다, 그래서 폐쇄한다 이런 내용도 안 알려주고 폐쇄해버리니까 추측성 정보들이 생성되는 거죠.